자, 김세원 연구원 그리고 서상용 팀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팀장님 워낙 심각해 보이셔서 먼저 말씀 여쭤볼게요. 뭐 보시는 게 있나요? 아니, 눈이 안 보여서. 아, 네. 네, 그럼 좀 잘 보일 때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막 분위기가 확. 네, 연구원님. 자,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 좀 네. 다시 변동성이 참 크네요. 네. 네, 네, 네. 미국 증시와 살짝 비슷한데요. 예, 예. 그 오전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에는 오후장에서 하락하는 그 전일 1.28%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오전에 조금 있었다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증가했었고 그리고 또 부담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네.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리를 동결한 점이 그 약간 쇼크였고요. 그리고 그 한국은행이 이날 작년 11월 달에는 그 연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을 2.3%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0.2% 하향 조정하면서 2.1%를 전망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네. 실적 그 경고 애플에 이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경고를 하면서 IT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또 한 가지를 또 재미있는 좀 약간 재미있는데요. 그 사실을 알려드리면 오늘 신규 감염자 수에 대한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날입니다.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있는 신규 감염자보다 중국 밖에 있는 신규 감염자 수가 더 높거든요. 오늘만 보면 그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약 100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근데 이 그 크로스오버가 오늘 나타나는 점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변화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.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금융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. 알겠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. 자, 시장 흐름 한번 점검을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. 팀장님, 예. 오늘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우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기대는 있었는데. 한 80% 정도가 금리 동결을 얘기를 네, 했다가 네. 2월 말 다가오면서 그 코로나 이슈가 갑자기 확 커졌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어요. 다시 높아졌었나요? 예, 예. 전반 뭐 바꾸는 비율을 바꾸는 게 빠르빠리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자 한번 시장을 보겠습니다. 네네. 오늘 지수 하락이 금리 동결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. 자 초반에 살짝 약법 시작했다가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. 전반적으로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.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뭐 그나마 견조하기 때문에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때부터 빠집니다. 이게 한 9시 반 정도, 40분 정도였거든요. 이때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갑자기 브리핑장에서 야, 우리 코로나 미국 대처 잘하고 있어. 뭐 우리 괜찮아.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의 그 좀 특징이 좀 있어요. 뭐냐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자 그 뭐 좀 그러면 이제 보건소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거의 무료고. 근데 미국 그리고 자기 비용 든다고 해도 뭐 크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. 미국은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. 비싸죠. 자기가 다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뭐 CDC에 보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감염 확진 판결을 냈고 막 하거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만 5천 명 거의 4만 명 가까이 검진을 한 반면에 미국은 한 400명? 400명 조금 넘었죠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야 그 중에서도 한 60명 정도가 확진자로 된 거죠. 물론 이제 저쪽 그 뭐냐? 어디냐? 저기 배. 아, 배 쪽에서 이제 크루즈선에서 간 사람이 한 45명 정도 되니까 뭐 그걸 가지고 그걸 뺀다 치더라도 일단 이게 좀 표본 숫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잘한 거니까. 그래서 주가 지수 폭락한 게 CDC
질병 투기세 뭐 니네들과 잘못해가지고 네 탓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자랑 자기는 완전 무결하니까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났습니다.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콧방귀만 끼었죠. 별 내용이 없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트럼프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갑자기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한마디 발표를 합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발현 나타났다고. 그 말이 나오면서 빠진 겁니다. 그래 이때부터 미국 시간의 선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네.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래서 빠진 거고요. 네. 자, 우리나라 금리 동결 발표했죠. 여기였습니다. 이 시각. 50분, 48분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. 살짝 밀리다가 반동조입니다. 결국은 동결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기대했던 거와 달리 동결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니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요인,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역 감염이 네. 생겼다라는 발표 때문에 빠졌고요. 그 뒤로 이제 그냥 횡보.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물론 지역 감염이 되고 뭐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버리는 순간 사실은 뭐 지수의 바닥 논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그것도 빨리 잡아야죠. 그렇게 네. 돼버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예전에 신종플루 때는 치료약이 있었죠. 네. 타미플루라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120만 명 전 세계에 창궐을 했었고 28만 명이 사망을 했지만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공장이 멈추지는 않았었거든요. 내수가 좀 부진했지만. 근데 이번에는 중국 내 공장이 완전히 멈췄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전체 공급망이 망가지는. 이거는 경기 둔화를 좀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감염이 확산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가 뭐 주식의 저점을 논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네. 지수의 저점을 좀 확인해 보면 결국 이게 밸류에이션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빠져 있었어요. 덜 올라갔잖아요. 네. 우리나라가. 덜 올라갔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 자체는 좀 그래도 덜 올랐는데 기술주는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그쵸.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을 미국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시장 상황대로 보면서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네.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. 이제 과거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 메르스 때 내수가 죽었으면서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좀 높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추경을 하고 이게 이제 금리 인하만 해서는 시장에 큰 영향 없거든요. 네. 그리고 재정정책만 펼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거든요. 이게 시너지가 되면 원 플러스 원이 3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를 발행 그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걸 같이 하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. 과거에도 보면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.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그 각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계속 발표하고 오늘 있어요.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걸 이끌고 있는 게 호텔이나 여행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거거든요. 식품,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.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에서 상무부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그쪽이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했잖아요. 거의 막 확 죽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. 그다음에 인민은행도 거기에 다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이쪽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자금 유동성을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.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해버립니다. 그러면서 그쪽이 아침부터 튀었었고 이런 식의 움직임. 그걸 이제 시장에서 바랬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는 거긴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단은 28일 날 그 국회에 가서 내일이죠. 내일이죠. 내일. 내일 가서 이제 야당과 추경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데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많은 부분들. 이제 메르스 때는 한 11조 원 정도 추경을 하면서
시장에 좀 그나마 좀 안정을 좀 찾게 만들었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도 자기 자랑만 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오늘 뭐 또 한다고 했던 거 그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뭐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덜 변동성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1% 정도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뭐 5년 평균이 9.9배니까 1960포인트 근데 뭐 지수 바닥을 확인할 때는 또 PBR로 따지잖아요. 지난번에 미중 간의 무역협상 극심하게 됐을 때가 0.76배 그게 이제 2054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현재 알겠습니다. 지금 현재 심리와 그리고 현재의 PBR 그 뭐라 그럴까요? 기업 펀더멘탈과의 싸움이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50선 부근에서 동시호가 상황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. 자, 마감 결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.